오늘은 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이를 못 닦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가글도 있지만 껌을 껌도 있죠. 사용하게 되죠. 지금 제 입은 껌이 있습니다. 껌이 뭐 진짜 실제적으로 치아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후에 망치를 못할 때는 꼭 껌이라도 씹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휘바. 껌 얘기할 때 자이리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자이리톨을 씹으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일리톨이라는 게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자일리톨 껌을 씹어서 충치를 예방하겠다? 이거는 사실 맞는 얘기면서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자일리톨 껌에 들어있는 자일리톨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일리톨 껌으로 충치 예방을 하려면은 뭐막 몇만 원어치를 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또 설탕 성분이나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일리톨 성분 자체가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자일리톨 껌만으로 내가 충치를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시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이리톨 껌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여기 무설탕.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로 딸기가 있죠. 사실 딸기에도 자이리톨이 조금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과당이 더 많기 때문에 딸기를 먹고 이빨을 안 떠그면 썩게 되죠. 자일리톨은 껌도 있지만 뭐 무설탕, 자일리톨, 뭐 사탕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식후에 양치질을 못하는 경우에 보조수단으로 도움받기에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껌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사실 이런 소문들 많잖아요. 뭐 오징어를 씹는다던가 껌을 되게 오래 씹으면 얼굴이 커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얼굴이 커진다? 뭐 턱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얼굴, 턱, 뼈 자체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성장기 때뼈 성장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뼈가 커지지는 않아요. 저희 얼굴 중에서 씹는 힘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턱, 여기 라인? 네, 귀 앞에 이쪽에 있는 그 교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껌을 오래 씹고 뭐 오징어를 씹고 질긴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은 여기 있는 이 근육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서 좀 턱이 넓어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이런 게뼈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니까 뭐 이게 진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짓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네요. 하여튼 뭐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 껌이 우리의 구강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껌이 좀 끈적끈적하고 치아 뭐 사이사이에 음식물을 빼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껌의 끈적끈적함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것보다는 구강 내에 침분비를 조금 많이 될수 있게 침? 이 침이 많이 분비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침이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침이 정말 구강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강 건강 이외에도 뭐 물론 소화 효소로서의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다, 쟤. 그리고 구취를 조금 예방을 해줘요. 침 냄새 때문에 냄새 더 나는 거 아니에요? 침 냄새보다는 입안에 그런 마르면서 나올 수 있는 악취를 조금 세정해주는 역할을 오히려 하고요. 충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원래 저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그 음식물 찌꺼기들을 세균들이 그걸 이제 분해를 해서 입안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에 노출된 치아가 부식이 되면서 이제 치아가 썩는 건데 이 작용을 침이 중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산성의 환경을. 그러면서 이제 충치 예방을 해주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침이 많으면 자정작용도 더 많이 잘 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껌을 씹으면은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피고 침을 뱉는 사람들은 건강하진 않겠네요? 그거는 네, 건강이 일단은 그 찍찍 뱉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담배 피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원래. 흡연자이지 않나요? 아,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저는 이제 관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할까 봐 조금 밸런스 조정을 위해서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껌 씹을 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응?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껌에 뭐 설탕이나 이제 뭐 그런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단물만 쏙 빼먹고 뱉으면은 설탕만 먹고 뱉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쵸. 단물만 빼고 버리는 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쪽으로만 씹게 되면은 턱이 불균형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턱 뼈 자체가 불균형해지기보다는 턱근육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턱관절도 한쪽에 오히려 더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고요. 껌 자체에 수분이 없으면은 침이 나왔는데 그런 수분들을 껌 다시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껌 씹고 나서 짜서 버리세요. 네.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하나만을 추가하셔서 1대1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